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주입식 공부를 자체 부정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입식 공부를 하면서 어차피 우리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을 창의적을 발휘하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지식이 많아야 돼요. 때려 부어야 됩니다. 내 안에 지식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창의성이고 무슨 뭐 비판적 사고 택도 없어요. 근데 주입식 교육만 하는 게 문제인 거지 나중에는 이 주입식 교육도 문제인 걸로 돼버리니까 아니 주입식 교육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예요. 독서는 시간을 쪼개서 짜내서 하는 게 독서. 시간 나면 하는 게 아니라 쪼개서 짜내서 어떻게든 해내야 되는 게 독서입니다. To defend ourselves and fight against assimilating this dullness into our thought processes, we must learn to read. 책을 읽고 소화를 하는 게 공력 올리는 거예요. 네. 책을 읽는 게 공력을 올리는 그렇죠. 게 아니라 90% 사람들이 책을 읽고 뭘 읽었는지 모른다 그러거든요. 낭비한 거예요 시간. 창의성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유와 유를 만들어서 새로운 유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유를 만들려면 내 안에 유가 많이 있어야 돼요. 즉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나온다는 그렇죠. 거죠. 지식만으로는 다 되지 않아요.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도전하는 태도, 시도하는 태도, 실패를 극복하는 태도. 남들이 다 이거라 생각하는데 이거 아니지 않을까? I want you to find your own walk right now. Your own way of striding, pacing, any direction, anything you want. Whether it's proud, whether it's silly, anything. 나는 고정되지 않고 변할 수 있다. 난 성장할 수 있다. 난 성장은 사고방식. 나의 미래는 낙관적이다. 라는 나에 대한 기대. 자기는 공부를 2시간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항상 믿었대요. 근데 8시간 해보니까 되더래요. 안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할 수 있는데. 막 말도 안 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작은 성취는 여러분 무조건 할 수 있어요. 그게 누적돼서 이제 큰 성취로 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를 파고 들어가면은 다른 거 하나 팔 때 조금 더 수월해져요. 온전한 경험치가 생기면서 컨텐츠 자체가 아니라 프로세스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와 3단계에서 2단계 갈 때 이만큼의 노력이 필요하고 2단계에서 이제 1단계까지 올라가려면 진짜 피똥 싸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실제로 이 음악학교에 간 아이들은 평범한 아이들은 아니에요. 대부분 프로가 되려고 한 아이들이었거든요. 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실력 향상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혼자 하는 연습이다. In this moment, I swear, we are infinite. 전략이라는 게 여러분 솔직히 막 기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잘못된 걸 어떻게 포기할까의 싸움이에요. 버려야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엄한 걸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포기해야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낼 수 있는데 나 잠재력 높게 보는 순간 그 높게 보는 그 지점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시간 활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시간 활용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지가 없어서요. 한번 변명을 만들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어요. 군에서 정말로 죽지 않은 게 잡초거든요. 뽑아도 매년 여름이 되면 다시 나오거든요. 저 변명이라는 거는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뿌리까지 도려내지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들 때 최대한 의지를 다 잡고 계속 그걸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부모님이 반대한다. 이게 생각보다 많아요.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할 거야가 답이 아니에요. 이거의 답은 솔직히 정해져 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자식 안 잘 되는 거 바라는 부모 절대 없어요. 결국엔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하시면 돼요. 하시면 늦은 때란 게 여러분 없습니다. 완성과 미완성만 있을 뿐입니다. 미완성은 영원히 늦는 것. 인생의 완성을 끊임없이 추구할 수 용기만 있다면 늦은 건 없어요.